내가 영상을 너무 올라가지고, 아, 우리 또 우리, 이준엽 감독님 모셔가지고, 속성으로 한 시간 반 안에 지금, 감독님도 마투만 하다가 이런 후진 장비를 알아가면서 했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자. 콘솔 키잖아요. 네. 처음에 콘솔 킨다. 네, 펑션에 디지털 A가 있어요. 예. A를 한번 누르고. 누구? 1번 누르세요. 그럼 이제 못 킨다. 예. 아까 말씀드린 어드레스는 지금 몇 번 돼 있어요? 어드레스는 현재 일단은 임시로 1번을 맞출 수 있어요. 1번. 예. 그걸 똑같이.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번이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 네, 4번 미세하게. 7, 8번이, 예. 이건데, 나오는 거. 7, 8번을 켜놓고 시작해야 되네.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7, 8번을 켜놓고. 네. 네. 12번이 프리즘인데, 프리즘? 네. 그리고 6번은 이제 프로스트. 딱만 이게 인물만 줄 때, 환이 줄 때는. 네. 근데 웬만하면, 예. 네. 빔은 원래 인물 잘 안 줘요, 원래. 아예 안 주죠. 눈뽕방에 눈부시니까. 원래 사이드 측면에다 때리죠. 저 요거 보면 선명하지 않잖아요. 요럴 때. 지금. 컬러요? 네. 아니, 그, 테두리가 뭔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비싼 방패이더를 서서히 맞추면 돼요. 정말 힘들다. 눈대중으로 맞춰지면은. 힘듭니다. 만약에 얼얼거린다, 막, 하다 보면. 얼얼거린다. 네, 막, 그만큼 떨림이 있다. 그거 잘 미세하게 잘 조정해야 돼요. 고무라서 천천히 이게. 조금씩. 네. 살짝. 여기서, 0, 11번 페이더가 고거예요. 네. 0에서 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될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떨린다. 떨린 증상이 나오고. 그리고 그, 좀 회전하는 거는 아마. 좋네. 예, 6번. 예, 이렇게. 뭐 이런 거 잘. 이거 좋다. 잔잔한 음악 같은데. 네,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는 아마 14번. 네, 이걸로 이제 14번 페이로로 맥스로 올리면 이제 진짜 스피드가 맥스 상태고. 이거 좋다. 난 이걸로 혹시 프로그램 1번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이 상태로요? 그럼 이제 시점이라든지 할 때 그냥 프로그램 1번 눌러보면 이 상태가 되잖아요. 1번 쓰지 말고 이거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요거 해놓을까? 제 기준에 맞춰서 볼게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상태를 하나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장하는 방법. 프로그램 한번 누르고 씬 누르고 저장번호를 한 다음에 픽처를 누르고 번호 1번 누르고 클리어 누르면 저장된다. 원하시는 거 있어요? 좋아. 일단 좀 천천히. 네. 조금 9번이니까 좀 천천히 돌아가시면 좋겠고. 고부가 여기서 고부가 천천히요? 네, 천천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부가 너무 빨리 바뀌어. 9번은 제일 느리게 바뀌어. 네. 좋아 좋아. 요걸로 컬러 이걸로. 컬러 좀 따뜻한 걸로 합시다. 좀 노란색이네. 올 노라, 옐로우인가요? 이렇게 바뀌면 좋죠. 아까. 컬러도 좀 자동으로 바뀌는 거 없어요. 조금 천천히 자동으로. 야, 이걸. 그렇지. 계속 바뀌어 있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를 이제 9번에 좀 어느 것 같은데? 9번 9번하고
번 누르면 아까 원하시는 거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조금씩 만지면 되잖아요, 그죠? 네, 피처 A 버튼 누르고 피처 피처 A 누르고 네. 여기서 추가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돼도 되네. 피처 A도 1번 누르고 네. 왜냐면 이거 하나만 저장해 놓고 네. 보기 빠르다 그러면 속도 몇 번이 하여튼 뭐 아까 그걸 적어 놓은 대로 막 돌리면 되잖아요. 네. 막 회전 막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막 이거 뭐 만지면 뭐 하여튼 너무 빠르고 이거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네. 뭐 크게 막 그리고 줌이 뭐 하여튼 적어 놓으면 하여튼 알겠는데 네. 9번을 딱 킨 다음 9번을 딱 띄워놓고 네. 그 다음에 좀 느리다 싶으면 느리게 회전 뭐 회전 조금만 줘봐요. 회전이요? 네. 회전 너무 빠르고. 자, 브런 누르고, 신 누르고, 잠깐, 20분 아직 빠른 거니까. 25분. 25분 해달라고요? 네, 올려보세요. 빠른 거니까. 5분에 하고 그거를 10, 15분에 그럼 25번은 지금 돼있네 그죠? 네.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네. 자 이제 9번을 자, 찾아야 되네. 네. 피스차 A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거 보고 아 고정이고 여기서 얘는 수동이고 그래도 좀 돌아가야 되니까 끝까지 올라가 이제 컬러가 바뀌어져요. 너무 빠르고 네, 그렇죠. 저거 저 요 정도 해놓고 너희도 네. 또 빠르다 아이 눈앞에 해놓고 고보 지금 메모가 안 돼있지만 10번 아니에요. 11번. 11번. 11번일 거예요. 자동 고보가. 여기. 지금 써야 되고. 저희도 고보해놓고, 조금 회전을 주려면, 메모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죠? 이거들. 조금만, 너무 많이 가면 빠르고, 천천히. 요 정도 해놓고, 됐어요. 이 정도면 돼요. 컬러 할까? 됐어요. 이 정도면 돼요.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 어디? 내가 해볼게요. 9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네. 누르고, 네. 신 누르고, 네. 풍선이다, 9번이다. 9번? 통화. 네. 9번 누르고, 네. 그 다음에 뭘, 프로그램 9번. 아니요. 네. 그, 9번 눌렀으니까. A 버튼 누르고, 피처 A번. 클리어 털어야 돼요. 클리어, 이거. 든다. 예. 네. 한 번? 예, 네, 이제 털어보세요. 네, 이거 스캔 A 가시는 거고. 스캔 A 가서 9번. 아, 든다. 됐어. 이 두 개만 있으면 돼. 이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추가하려면 평신 누르고, 이제 A 버튼 누르고, 네. 1번 네. 주소이기 때문에, 나 반영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게 되셨어요?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총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네. 껐다. 네. 빨리 끝냅시다. 저 이거 또 왜 안 꺼지네. 자, 됐다. 다시 켰다. 네. 뭐 연결 잘 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꺼진 상태로 나오나 보다.
아, 뭐, 이것도 괜찮고. 상관없이, 나 이제, 막, 틀어놓고 싶다. 네. 그러면, 시내 가서, 지금 9번 틀어져 있네, 그죠? 네. 25번 하고 싶다. 네. 벌써 나왔네? 네. 여기서 내가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펑션 누르고 1번 자동 켜졌네. 내려갔다, 한번 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한번 다 내렸다가. 네. 내렸다가. 아니, 그 페이더를 쪽에서 이제 조작하시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네. 왜 작게 나와? 한번. 근데, 하여튼 요거는, 회전 좀 돌리고. 또 뭐 새로운 거네? 그러면 끝까지 안 보세요. 네. 이렇게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아,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치고 네. 내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네. 17번에 해볼게요. 네. 프로그램 눌렀다. 네. 시내 갔다. 네. 17번 누른다. 네. 그 다음에 튼다. 아니요. PCI 누르고 PCI 누르고 털어야 돼요. 아, 1번 누르고 튼다. 네. 그냥 누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캔에 누르고 17번에 간다. 털고 네. 이게 저장된 거예요? 네, 10번 나가서 됐어요.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요? 그 메뉴에 가서 모드에서 라이트 스위치 슈어 슈어에서 이렇게 되면 꺼진다. 네, 지금 꺼진 불이 꺼졌죠? 네. 이 상태에서 몇 분 정도? 다른 회사들은 빨리 이게 식으로. 지금 아직도 안 꺼졌네. 원래 5분 정도인가 보통 된다는데. 그럼 자동 꺼져요? 자동 꺼진 게 이 상태 이제. 시키는 거 이제. 이건 시키는 거다. 예, 네, 일단 시키는 거. 시킨 다음 전원을 끈다. 그쵸, 예. 네. 장비를 오래 쓰고 싶은데. 오케이, 알겠어.